안녕하세요. 안녕 곰씨입니다. 스테픈 95일 차. 오늘 오후에 국산 M2E 프로젝트에서 올린 미디엄 글을 봤는데요. 현재 크립토 시장의 문제와 X2E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적어놨는데 문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마치 스테픈이 가진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.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글을 썼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글을 써놓은 걸 보면 스테픈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한계점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길래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동안 수많은 M2E 프로젝트들이 스테픈을 보면서 스테픈을 참고하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 정말로 후발주자 프로젝트들이 그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한다면 스테픈이 보고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부디 후발주자 국산 M2E 프로젝트가 그 한계점들을 해결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. 가시죠. 고고! 출발하기 전에 미스터리 박스 먼저 까보겠습니다. 오픈 나우, 리퍼비시드 박스 뭐가 나올까요? 가시죠. 고고! 이렇게 나왔네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스테픈 95일 차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량은 33.45GST입니다. 아까 미박에서 나왔던 GST는 제외한 거예요. 바로 정산해보겠습니다. 수리비 5.4 컨펌 33.45-5.4는 28.05 현재 GST 스텐은 오우 더 빠졌네요. 0.21달러 곱하기 0.21달러는 5.89달러입니다. 5.89달러 하면은 오늘 20분 걷고 총 채굴 수익 원화로 7,600원 되겠습니다. 요즘 새로운 옆 동네에 가서 가보지 않았던 골목길들을 계속 걸어보고 있는데요. 정말 재밌습니다. 시간과 에너지가 더 있으면
좀 더 멀리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가지고 있는 신발 개수가 많지 않죠. 아, 그래서 확실히 신발의 개수를 늘리고 싶은 욕심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 좋은 시기,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신발을 늘려가면서 좀 오래오래 즐겁게 스테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. 또 볼게요. 바이바이.